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5페이지, 요약집 45페이지입니다. 어, 요약집 교재는 꼭 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본서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도 이 요약집에서 90% 이상 적중이 가능합니다. 요약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 맨 밑에 6번의 양가로 1번 인장등록인데 인장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장등록을 하는 이유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인장 등록 의문대 45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개사및소속공인개사는 즉,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원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개사와 소속공인개사만 인장등록을 하고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등록,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업공인개사 및 소속공인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예, 미리 이 도장 찍겠습니다 했으면 계속 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계약할 때마다 이 도장, 저 도장 자꾸 번갈아 찍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46페이지 메뉴에 인장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실제 성명이 나타난 실명도장으로서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밑줄 치으시고요 46페이지 맨 위에 7mm 이상 30mm 이내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줄제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입니다 자연인 인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는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해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요. 니언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이 중개보조원은 사실 인장 등록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소속 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의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 등기규칙에 따른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니까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죠. 양가로 4번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인장 변경 등록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에 변경된 인장을 찍어야 되죠?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밑에 숫자 7을 16개 정리해 놨습니다. 숫자 7일, 10일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시고,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일 16개 정리를 해 놨고요. 47페이지 양가로 5번. 등록 인장 사용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계사 및 소속 공인계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 비교 정리 표에 이때까지 말했던 거다 적어놨습니다. 중요하죠. 47페이지 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표로 정리해놨고요. 인장 등록 위반하면 소속 공인계사는 6월이하의 자격 정지, 개업 공인계사는 6월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48페이지 휴폐업 신고입니다. 휴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하고요. 등록 인장은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했는데 휴폐업 신고는 전부 사전 신고입니다. 자, 휴폐업 신고를 보면은 먼저 휴업 신고가 있고요. 휴업 신고 그다음에 폐업 신고 그다음에 재계신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아무 말 없으면 원본이 되겠죠?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반납을 해야 되고요. 반납해야 되니까 반,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이 이미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미반납이니까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방문 신고 또는 전자 문서 가능합니다. 전자 문서도 가능합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휴폐업 신고는 전자 문서 안 된다는 것이함에 출제됐습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는데, 3월 초과,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3월 초과만 휴업신고를 합니다. 3월 이하, 딱 3개월만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요. 한번 신고를 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는데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게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취 사유,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6월 초가 하면. 자,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 이하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집불로 인한 입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재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4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48페이지 7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 보면은.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5번에 보면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020년 2월 18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즉 이제 휴업 폐업 우리가 보통 중개업을 하면 중개사무소 폐업도 하지만 사업자 등록도 폐업하지요. 그럼 옛날에는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사무소 폐업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고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요. 이제는 한 군데 가서 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고요. 보통 제가 폐업을 해 보니까 등록 관청에서는 크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폐업하는 사람이 여러 명 오진 않습니다. 근데 세무서에는 가면 사람 손님이 많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개 사무소 폐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휴 폐업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교 정리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휴폐업신고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 거의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50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인데요. 자, 먼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시험에 뭐 이거는 해마다 출제됩니다. 금쟁이는 반드시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입니다. 개공 등 등의 금쟁입니다. 따라서 이 개공 등의 금쟁이 개업공개사 등이 하면 안 된다. 직원들도 고용인도 하면 안 되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입니다.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안 됩니다. 개업 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고요.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이 됩니다. 실비는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시험에 중개보수를 현금으로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외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점 선물로 받았다. 금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받았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다 위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자, 그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이네 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분양 관련 분양 관련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적약 저축 통장, 적약 예금, 적약 부금 통장.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뢰인과 직접 거래. 어뢰인하고 개업 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또는 쌍방 대리하는 것 금지됩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어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의 배우자와 어뢰인이 거래하는 것 또는 애인하고 개업공개사의 애인과 어뢰인이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실장은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실장 명의로 좋은 물건 찍어서 비싸게 대팔고 하는 거안 됩니다.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탈세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거안 됩니다. 투기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7개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작년에 신설된 게 추가로 더 신설된 게 있는데요. 그 신설된 게 뭐냐면은 하 시세의 개공등이 시세의 개공등이 개공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개업공개사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안 공동중개를 제안한 개공등입니다 이것도 개공등이죠 사실 개공등 공동중개 제안 왕따시키는 거죠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왕따시키는 것 자, 그 다음에 요게 9번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5억으로 올려달라, 뭐 10억으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옆에 아파트는 7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억이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첫 번째 개업 공인 계사의 경우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 51페이지 했고요. 52페이지 그 3번 시세결환행위로 개혁공개사 업무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어, 그게 한 개만 읽어보면 양가로 1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혁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맨 밑에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53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결란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 신고 당하는 사람 인적 사항, 그다음에 리얼 부동산 거래 질서, 결란 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및그 내용, 디귿,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 사항, 리얼 그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리언 신고인이 보완 요청을 한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디귿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의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상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4번.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받은 신고상에 대해서 시도 의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며 요구를 받은 시도 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거래질서결란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상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상 처리 결과 통보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신고센터의 업무 위탁입니다. 양다루 3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올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이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성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금지행위에 대한 죄제는 여기에 적어놨죠.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행정 처분은 여기까지 9번까지만 행정 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9번까지만 즉 누구든지 이거는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 거는 행정 처분을 할수 없죠. 등록은안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은 9번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누구든지도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5페이지 개혁공개사 등의 기본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